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금성호 사고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밤새 이어졌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성과는 있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남은 실종자는 이제 10명입니다. 이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부두가로 해경함정이 들어옵니다. 금성호 실종자로 추정된 시신 한구가 무트로 올라온 겁니다. 신원 확인 결과 한국인 60대 선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군 청해진함 수중무인 탐사기가 시신으로 보이는 형상을 발견해 선체 주변에서 인양한 건 어젯밤 8시쯤. 앞서 그젯밤에도 해군 광양함 수중무인 탐사기가 또 다른 60대 한국인 선원 시신을 인양했습니다. 이틀 연속 실종자 추정 시신이 잇따라 인양되면서 수색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성호 침몰 사고로 숨진 선원은 4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인 8명과 인도네시아인 2명 등 선원 10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을 내가 던질까. 설마 아마 죽었겠나. 살아있겠지. 어떻게 앞으로 영원전자 가족도 없이 살아가나. 어제부터는 사고 해역에 민간 군안업체의 크레인 바지선과 심해 잠수사가 도착했습니다. 실종자 시신 2구 모두 침몰한 선박 주변에서 발견된 만큼 선체 진입 수색이 가능한 심해 잠수사 투입 시점이 중요해졌습니다. 가로 51km 곱하기 세로 19km로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마지막 한 명의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저희 해양경찰은 최선을 다해서 수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경은 함선 35척과 항공기 4대를 투입해 밤샘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현입니다.